전도방송.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부도로 좀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부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가서 우리 전우들 몇 사람 만나고 왔고요. 어제는 11.6. 오늘, 그리고 그 끝나고 3시부터 허경영 그 종로 3가 2번 2-1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피카디리 옛날 피카디리 극장 그 빌딩 6층에 있는 허경영 사무실에서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동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못 찍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강연 듣고 등록하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못 찍게 했는데 살짝 몇 개 좀 찍은 게 있는데 같이 올리겠습니다만은 대단합니다. 한 그 6층에 좁아가지고 반을 또 텄더라고요. 텄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이 한 1,000명이 넘는 것 같더만 엄청나게 그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환호성 소리도 대단하고 허경영 연호하는 그 소리 그 삼삼 공약이 아주 현실성이 있다고 다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허경영의 삼삼 공약 그리고 이제 허경영 강의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그 피카디리 6층에 빌딩 6층에 있는데 매주 오는 가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어제도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는 사람은 우대를 해줘가지고 먼저 그 허경영 기도 받게 해주고 그래서 대우 잘 받고 뭐 식사도 제공하더라고요. 끝나고 저녁 식사까지 그 식당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시켜서 먹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 제부도 가는 이유가 1k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목적지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놀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안내 방송을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28일 날 월요일 날 우리가 전후 방송에서 12시에 문정역에서 원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원래 그 박수천 회장의 그 월남전 참전자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저 바위 저게 멋있어 저기가 정상화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월참에서 그 임시 회장을 동부 지방 법원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민사 2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임시 회장 진행이 늦어 가지고 그 7개월 동안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전우들이 이제 일어서자. 이렇게 이제 그 해 가지고 박수천 회장이 송파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정부과에서 이제, 우회전입니다. 거기, 민사 집업 22부에다가 통보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좀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금요일 날, 우리가 목요일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 오후에 지명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지명했다는 통보와 문서가 저기 법원에서 와가지고 집회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집회를 할 의의가 없어진다 이렇게 돼가지고 집회를 연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회를 원래 한 열흘간 신청을 했었는데 보름간 신청했었는데 일단 그 안에 특별한 게 없는 이상에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제부도 돌섬 여기 앞에 왔습니다. 이 앞에 가가지고 잠시 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여기는 제부도, 대부도하고 제부도 섬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이 지역에서 83년도부터 85년도 제대할 때까지 오이도 지역의 레이더, 해안 레이더 운영대 대장을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곳에 인천 해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해안 순찰을 할때 즐겨 찾던 곳입니다. 이 제부도. 그래서 오늘 추억의 제부도. 저는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34년이라는 그동안에 뭐몇 차례 왔다는 갔지만은 오늘 아주 감회가 또 깊습니다. 네, 역광이라서 좀 별로 경치가 까맣게 보여서 지금 뒤로 돌리겠습니다. 네,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여기가 바닷가의 해당화, 나는 이 모래사장에 해당화 피는 이런 여기를 아주 좋아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차가 쉽게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차가 못 들어왔어요. 걸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은 그때 집차로는 들어왔었어요. 제가 집차 몰고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주 발전해가지고 공원도 만들어놓고 엄청 발전했습니다. 34년이라는 세월, 35, 6년, 36년 전에부터 이 지역을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85년도에 제대를, 여기 51사단, 51사단에서 레이더 운영대 대장, 레이더 운영대장을 2년 하고 제대했죠. 그리고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현역에 있으면서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85년 2월 말로 제대했는데 삼성에 84년 12월 달부터 삼성에서 근무를 했죠. 화성 도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3개월 동안은 제가 잠시 후내 방위 주변에 군 봉급도 다량 타고 물고수 삼성 봉급도 유인이 타고 일어나는 양쪽에 뒤 그때는 밖으로 이동하여 3개월 주시기 전에 바라며 주의 그냥 바랍니다. 취업을 할 다시 수 있도록 한번 되어 안내 있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법을 위반한 건 잠시 후내 아닙니다. 방위 주변에는 바닷물 고수 위로 인하여 위험하오니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is is information for all tourists물 near빠진다고? the Falcon Rock from Hwaseong Urban 저기요. Corporation Maintenance Office. 카메라 Due to a danger 주차하고 caused by high water levels, 와, we 차 이렇게 advise you 잠겨. to move to a safe spot and keep yourself safe. Thank you. 华城城市公社管理办公室温馨提示: 稍后因沿周围海水水位将升高，十分危险。 请各位游客转移到安全地带，注意安全，谢谢。 주의 안전, 谢谢.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주의 안전, 谢谢. 알겠습니다. 새우 1kg가 이게 한 25마리? 응? 25. 25마리? 예. 25마리인데 1kg? 예. 새우 커요. 딴 집에 새우 작아요. 딴 데도 다 크던데 뭐. 포장은 3만 원이고, 뭐, 왜 먹는 데는 5만 원이라고? 포장 한 3만 원을 포장해줘요? 아까 떨어졌죠. 포장은 3만 원? 4만 원. 포장 주 3만 원이라던데? 어디요? 뭐가요? 포장. 네. 포장 3만 원? 35,000원이야. 저다 3만 원에 써놨던데? 좋은 데마다 막 틀려요. 전량을, 저희도 막 전량을 딱딱 드리는 거라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새우 막 35,000원짜리 써있는데, 가게마다 차이가 있겠지. 예, 전량 딱딱 드리는 거랑 다 죽었네, 이제. 아까 팔팔 뛰네. 지금도 뛴다야. 네. 아이고. 이야, 바닷가. 이거 뭐
저 앞에 너무 붐벼가지고 좀 조용한 데로 왔어. 저 앞에 너무 붐벼가지고 조용한 데로 왔다고. 여 물도 들어오고 좋네. 여 물 들어와도 차 나갈 수 있죠? 차가 막히는 시간은 4시입니다. 네? 4시에 막힙니다. 4시면 막혀? 예. 빠져 나가야 되겠네. 예. 막혀가지고 또 열리려면 오늘 또 완전 물때가 돼가지고요. 예. 6시에 또 열립니다. 4시간 오는 차. 6시에 물, 6시면 저 갈 수 있어요? 물이 예. 빠져요? 예. 빠집니다. 지금 완전 물때입니다. 그럼 몇 시에 지금 물 들어오면 못 나가요? 예. 2시에 막힙니다, 2시에. 2시에 막혔다가 6시에 다 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1시 50분 나가시죠. 그래요? 그럼 4시간 만에 다시 물길이 열려요? 네, 예. 그래요? 그럼 4시간 동안 놀아야 되겠네, 여기서. 대진 횟집, 세트 메뉴 전문, 조개찜, 조개구이, 알바. 전화번호는 없네? 전화번호는 없어. 네? 전화번호는 없어. 전화번호요? 전화번호 아무데도 안 보여. 전화번호 안 보여도 돼. 저 있네. 031-357-2577. 저 있네. 우리 차는 여기 있고. 네? 조개구이 무한 리필이 대진 횟집? 저 대진 횟집? 아, 이 집이네. 오케이. 아, 벌써 빨개졌네, 이거. 아, 아까 팔딱팔딱 뛰더만은. 이야, 맛있겠다. 제대로 익어서 이제 먹기. 오우, 좋다, 먹기. 응? 이거 인터넷 올려놔야지. 오이도는 어딘데? 오이도는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한참 다시 돌아와야 돼. 네. 찍었어요? 저분은 못 찍어도 여기 사진은. 네, 소리는 찍을 수 있다. 사진은 찍을 수 있다. 동영상을 찍어도 되니까. 여기 뭐 엄청 엄청 많아. 저거 서서 찍으세요. 네? 서서. 와, 사람들은 되게 많다.